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 동네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채집을 왔는데요. 아파트 단지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곤충들이 있어요. 곤충이라기보단 벌레죠. 벌레, 뭐 콩벌레, 쥐며느리, 사마귀, 무당벌레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곤충들이 나오고 벌레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그 중에서도 사마귀를 좀 잡아볼 건데요. 사마귀가 이제 제 동생이 놀다 사마귀를 좀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얼른 내려와가지고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마귀가 있다고? 사마귀 몇 마리 정도 있어? 한 마리 정도 있을걸? 좋아. 이제 사마귀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잡아볼게요. 이제 잡아놓은 것 같아요, 이제. 잡아놨지, 여기서? 여기 있잖아. 어디 있어? 여기 앞에 봐봐. 살짝 먹고 있네, 개미 먹고 있네. 이런 여기 보이세요? 야, 개미를 먹고 있네요, 지금. 아무래도 왕사마귀 같습니다. 개미를 먹고 있는 게 보입니다. 와, 개미 아직도 살아있는데? 개미 발벙치는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금 큰 개체고요. 이쪽에 좀 작은 개체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작은 개체도 있죠, 여기. 일단 둘 다 왕사마귀예요, 100%. 제가 볼 때는. 좀 배도 안 들려있고 얇은 걸 보니까 왕사마귀 같습니다. 일단은 채집해서 제가 집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할게요. 자, 얼 잡아볼게요. 오, 겁나 말랑말랑한데, 근데? 자, 일단 한 마리 넣었고요. 한 마리 채집했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그냥 요거 들어가지고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한 마리 있고요. 이쪽에도 지금 한 마리 있죠, 이쪽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 한 마리. 자, 두 마리 이렇게 채집했습니다. 일단 좀만 더 찾다가 이 정도만 잡아도 되긴 하는데 뭐 좀만 혹시나 해서 좀만 더 찾다가 제가 일단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주변에서 왔으니까 분명히 여기 주변에 또 있을 거예요. 여기 이런 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 풀립에. 여기 또 있어.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이쪽에 지금 새끼가 한 마리 또 있습니다. 와, 잠시만요. 이거는 한 번에 주먹을 탁 이렇게 잡아서 도움지 넘어가죠. 뒤에서 아, 좀 낚이. 오, 됐어. 이 숨바귀 이렇게 붙었죠. 이렇게 들어왔어. 와, 이제 세 마리면 충분한데요, 이제? 세 마리면 충분하니까 이제 바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 마리의 왕사마귀를 좀 채집을 했고요. 보시면 이제 큰 개체도 있고 작은 개체도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는 사마귀가 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종사마귀, 왕사마귀, 그리고 넓적배사마귀, 참사마귀, 그리고 뭐 이제 애기사마귀, 그리고 독살사마귀였나? 그래서 은근히 다양한 사마귀들이 있습니다. 일단 사마귀들의 이제 주식은 주 육식성을 띠고요. 집에서 키울 땐 미러미나 비뚜라미, 그리고 이제 극찬 곤충들 그런 걸 이제 먹이려 주죠. 야, 이 친구는 계속 아까부터 뭔가 응시하고 있어요. 여기 이 친구를, 여기 좀 조그만 친구가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 친구를 지금 계속 응시하는 것 같아요. 설마 사냥하려고 하나? 자, 이 친구한테 한번 줘볼게요. 제가 이렇게 여기 보이는 이 미러미를 벌써부터 이렇게 자세를 딱 잡죠. 아, 실나무네. 아, 진짜. 별로 배가 안 고픈가 봐요, 지금.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사마귀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사마귀 계절이 오고 있어요. 이제 가을 시즌 되면 이제 사마귀 성체들을 아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넙죽배도 잡으러 가고, 왕사마귀 잡으러 가고, 그래야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이만 사마귀 영상을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좀 더 신기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